자, 그러면 오늘 5월 28일 금요일 네. 아침 뉴스 3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요즘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지표, 미국의 실업지표일 텐데 이게 지금 팬데믹 이후 최소치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어제 네. 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정확하게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실업자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미국의 이 카운티에 있는 어떤 그 거기 이제 신청하는 데가 있거든. 뭐 구청 같은 데 가서. 그렇지. 네. 거기 가서 이제 서류 작성하고 사인하면은 네. 아, 실업자 됐네요. 그럼 실업수당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규. 새로. 내가 새롭게. 그래서 그게 얼마냐? 40만 6천 건인데 전주 대비 3만 8천 건이 감소해서 작년 3월 글로벌 팬데믹 선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 낮아지는 거는 추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만 5천 건보다도 거의 1만 9천 건 줄어드는 거죠.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가 고용에 관련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거죠. 이제 일토록 돌아가네 이런 이제 그 보도가 된 건데 이게 연준의 이제 듀얼 맨데이트라는 얘기를 우리가 통상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물가를 한 2% 선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이제 고용을 완전 고용으로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용이라는 게 그만큼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은 진짜 압도적인 그 개인의 소비 지출에 의해서 네. 유지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소비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왜 이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이제 꼽았냐면 어제 이제 나스닥이 조금 진짜 조금 참새 눈물만큼 빠지고 나머지 이제 다우나 그 S&P는 좀 올랐죠. 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자. 지금 이 5월 이제 거의 말입니다만 5월 들어서 5월 하순 들어서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렸는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올라가네요. 그런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김프로 무슨 얘기야. 원래 주가는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동성 장세에서는 네. 실제로 경제는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경제를 치유하고자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의외로 경제 지표가 좋아. 그러면 아, 이 유동성 조인다며. 그래서 이제 사실 자산 가치가 빠져버리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 그래서 네. 안 좋으면 좋고 좋으면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이른바 유동성 장세의 특징인데 이런 상황이 사실 5월 초중까지 계속 됐거든요. 네. 경제 지표 좋은 날 빠져버리는 특히 나스닥이 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니까. 네. 그런데 이 고용 지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는데도 나스닥 다우가 올라가고 다우하고 S&P가 올라가고 나스닥도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추세가 되면 의미 있는 방향성에 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얘기는 곧 실적 장세로의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기 또 경기가 좋다라는 고용이 개선된다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간다라는 거 그걸 네. 뭐라고 합니까? 실적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의미 있는 그런 시장과 지표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로버트 케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개 지역에 지역연은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다 총재가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그러니까 양적 완화죠. 이걸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 논의를 일찌감치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근데 가장 그 연준 그 지역 연은 총재 중에 로버트 케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가장 매파적인 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시기 좀 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 미국 자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전직 연준 의장이잖아요. 국회에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연말까지 지속했다가 이후 낮아질 것이다. 네. 일시적이라는 얘기도 의미가 있고 연말까지라는데 제가 볼 때는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계속 일시적이라고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기간을 어느 정도 확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간을 길게 잡아준 거죠. 네. 아, 일시적이라고 하면은 통상 뭐 몇 달 이렇게 되니까 4, 5, 6, 7 뭐 저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고 구조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네. 일시적이긴 하지만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랬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자네 델런이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차분하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경제지표의 개선과 주가의 상관관계 그리고 네. 연준과 또 미국의 재무부의 자네 델런 같은 사람들이 이 물가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월가의 이른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빅스는 네. 계속 빠집니다. 3.57% 하락한 16.74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미국 시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정리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대신 좀 뉴스를 네.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경제 뉴스기도 하지만 또 사회 뉴스기도 했던 남양유업. 남양유업 결국 주인이 바뀌는군요. 이제 오너가. 아 진짜 우리가 그 농담 삼아서 이거 불가리스 왜 거기에 뭐 네. 코로나 19 뭐 억제 효과가 뭐 90%다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 불가리아 가서 확인해 보라고. 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확인했고요. 네, 불가리아 확인해 보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뭐 몇 배나 네, 더 많던데, 네.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농담 삼아서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 말이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결국 경영권 내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64년도에 만든 회사예요. 1964년. 네, 1964년도에 만든 회사라고요. 도대체가. 네? 그럼 한 60년 넘게. 아니 저 우리 정프로는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남양 분유 안 먹었습니까? 분유요? 예. 네. 분유는 있는 집 자식들의 특권이었죠. 아니 그 분유 어떻게 먹어? 모유만 먹었어요. 모유만 저 모유 5살까지 먹었어요. 아니 좀 모유 5살까지 먹었어요? 아 갑자기 이렇게 소름이 끼치냐? 에? 아니 그러니까 오늘 모유만 5살까지 먹은 건 아니지만 5살까지 모유 먹으면서 에. 이제 뭐 미음 같은 거 있잖아요, 죽 같은 에. 거 그런 거랑 이제 겹쳐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했죠. 아 분유는 안 먹었어요? 아, 분유는 그 있는 집 자식들 얘기죠. 아니, 아 물론 저희 아니, 내가 뭘 좀 해보려 그랬더니 먼저 세게 나오네. 저희는 한 7~8살 때는 탈지 분유는 좀 먹었어요. 탈지 분유 물에 타갖고. 그거는 좀 먹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정프로가 사실 이 되게 이렇게 외모가 수려하고 그렇잖아요. 네. 매우 어렵게 자랐나 봅니다. 아니 학교에서 좀 나눠줬어요 탈지 분유를. 아 그만해. 아 네. 뭐 좀 해볼라 그랬더니. 근데 네. 사실 이게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그 우유는 네. 우리 옆집 친구네 집 그 대문간에 이렇게 봉 이 그 주머니 있잖아 천으로 된 주머니에 넣었던 서울 우유. 병으로 든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어? 진짜. 그게 생각이 나고, 솔직히 분유는 네. 남양 분유였어요. 분유 대부분 분유 먹였을 때는 남양 네. 분유고 그 분유를 사실은 이렇게 타서 이렇게 막 있잖아. 거기 뭐 이렇게 그 분유 이렇게 먹이는 그 젖꼭지 있는 그거 있잖아. 그거에서 막 해서 엄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잖아. 네네. 아 근데 그거 분유로 있잖아. 맨 입에 그냥 먹잖아. 엄청 네. 맛있대. 아 분유 가루 아, 분유 가루를 딱 해서 몰래 딱 먹으면 그게 아. 또 입천정이 딱 붙어. 그건 나라가 허락한 코카인이죠. 아, 아 그런가? 오 그래서 그냥 반통 먹었던 적도 있어요. 분유를 너무 맛있어가지고 분유 반통을 어떻게 먹어요? 예를 들면 그럴 정도로 네. 맛있었던 건데 이게 64년도에 만들어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71년도인가에 남양 유업에서 뭘 했냐면 전국 우량화 선발 대회를 해요. 그 남양에서 한 거예요? 그 남양유업에서 한 거야. 아 우량화 선발. 아 그럼 그래가지고 아. 왜 투실투실하면은 네. 그 봐봐요. 71년도예요. 아니 우량화 선발 대회라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면 맞아요. 지금은
애들 너무 투실투실 야 관리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지만 그때는 피골이 상접하고 배만 뿔렁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아, 그 기생충 엄청 많았고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우량아 선발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양분유 그 선전에 보면 그 우량아 선발대회에 1등한 아이가 모델로 나오는 거야. 아 그게 맞아요. 맞아요. 아 남양우 그럼 그 모델이 그 우량아 선발대회 그렇지. 아 네. 그래요. 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분유의 역사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후에 너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미국에서 젖소를 들여와가지고 불알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퇴진한 그 홍원식 그 전 회장이죠. 그 홍원식 전 회장의 예, 부친이 홍두영 창업주인데 이분이 그때 젖소를 꽤 많이 받아가지고 젖소를 키우다 보니까 우유가 나오니까 분유 사업을 시작한 거라고 네, 우유보다도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남양분유를 먹은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예, 우리 조카들 뭐 어? 이런 애들 다 분유 먹고 살았는데 그게 대부분 남양분유고 근데 이제 이게 이 회사가 처음부터 약간 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요? 아기밀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기밀. 남양 아기밀이라고. 난 그래서 이게 남양 아기밀이 남양 분유, 남양 유업권 줄 알았거든. 네. 우리 때는 그 우리 어렸을 때보다 아기밀이라는 이유식이 네. 거의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유는 남양 분유, 아. 분유는 남양 분유, 이유식은 아기밀 플러스. 아. 이건데 네네네. 이 아기밀은 남양 산업이에요.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야. 왜냐하면 네. 이제 이 홍두영 그 창업주의 동생이 아. 같이 근무하다가 독립해서 형아, 나는 형은 분유에 나는 아기밀로 이거 이유식으로 갈게. 이유식 해볼게. 그래서 아기밀이라는 브랜드가 지금도 일동 후디스에서 나오잖아요. 일동 후디스? 네, 일동 제약 계열사 후디스에서 그걸 인수해서 아~ 아기밀 브랜드가 지금 나온다고. 네네네. 그런데 그 아기밀이 이 홍두영 창업자의 동생분이 한 거거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아기 이 왜 망했냐? 잘 되니까 이 남양분유에서 또 아기밀 비슷한 걸 냈어. 점프인가 뭐 그걸 낸 거야.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광고 문화 쓴 거예요. 이 남양 분유에서 나오는 건 이건밖에 없고 아기밀이나 이런 것들은 남양 유업계 아닙니다라는 걸 빨간 글씨로 광고에 넣은 거지. 동생 회사인데. 응. 그게 유사품인 것처럼 돼가지고 망해버린 거야. 어디가요? 아기밀이 남양 산업이. 아 그래요. 응. 아 이게 기업 DNA가 좀 문제가 있네. 나는 그래서 내 옛날에 그 아기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최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여기 방송하다가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거기 가서 협찬한다고 사회보러 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게 그 주제가 뭐냐면 ESG예요. 네. 근데 그 ESG에서 그 패널이 얘기한 게 아마 이 뉴스를 알았는지 남양유업 얘기를 하더라고. 그 ESG에 소셜과 가버넌스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네네, 이게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망했다는 표현은 그렇고 이제 주식을 다 내놔서 뉴스를 이제 전달해드리면은 뭐냐 이게 사모펀드로 팔려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3천 몇백억 주고 1964년도에 만든 그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오너의 지분을 3천 네. 몇백억에 샀다는 거죠. 50% 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3천 몇백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왜 장황하게 길게 드리냐면은 한 기업에 대한 생각을 우리 좀 바꿔줘야 돼요. 돈을 얼마 버냐, 그죠? 재무제표상의 이익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냐 이것도 네. 물론 우리 분석의 대상이죠. 중요한 대상이 대상인데 이게 어떻게 사회와 그죠? 그리고 이해관계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스테이크홀더스들을 예를 들면 종업원, 주주, 또 거래처, 사회, 소비자 이들과 어떻게 잘 관계를 설정하는가가 향후에 주가를 비롯한 경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이거 나중에 계속 사례 연구로 이제 대학원에 논문 쓸 겁니다. 아니 불가리스가 무슨 어떻게 그게 그 코로나 19에 예방 효과가 있겠어요? 네. 뻔한 얘기를 그거를 산하 연구소에서 그걸 발표하고 그런 경영자가 어떻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혁신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고를 때 그런 것까지 다 보는 시대가 이제 온 거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네. 남양유업이 이제 주식을 다
한앤컴퍼니라는 굉장히 큰 사모펀드 회사죠. 네, 사모펀드라고 해서 뭐 주식 운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네. 이런 경영권 인수해서 이렇게 하는 예를 들면 웅진코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3천 몇백억은 챙겼군요. 꽤 적진 않은 금액인 것 같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원래 조단이 조가 훨씬 넘어가는 시가 총액 옛날에 황제주였어요. 황제주. 아 남행유업이. 네. 황제주였다니까. 한때. 한때. 그렇죠 이한영 법무자님. 아니 뭐 아직 나오시지 않은 분을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눈이 마주쳐가지고 원래 한대주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갖고 있던 주주들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긴 하네요. 자 남행유업 소식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까지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CEO 창업자 7월 5일 날 공식적으로 CEO에서 물러나는군요. 예고를 했죠. 네. 본인이 이제 나 이제 은퇴할 거다. CEO 자리에서 물러날 거다. 예고를 그러니까 아마존 CEO 물러나는 거. 그렇죠. 다른 거 또 네. 한다는 것 같은데 그죠? 에, 지금 하려는 게 뭐 워싱턴 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에, 거기 경영을 좀 하고 우주 산업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고 또 지구 기금이라고 있어요. 네. 우주 산업이라는 게 우주 로켓 업체 블루 오리진. 그렇죠? 그리고 노숙자와 저소득층 교육을 지원한 아마존 데이원 펀드 이런 사업을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좋은 일과 미래 산업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네, 내가 여기에 전력할 테니까 지금까지 27년 동안 키운 이거는 전문 경영인이 하세요. 이렇게 네. 얘기한 거죠. 예고를 했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주식에 대한 충격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 이 뉴스에 밑단에 그래서 차기 경영자는 누구 이렇게 됐을 때 제프 베이조스의 아들 아들 사위 이렇게 됐다면 아 됐다면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누가 했냐 1997년도에 앤디 제시라는 사람이 아마존에 조인을 해가지고 그때 직원이 한 200명 급의 인터넷 서점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이때, 초반에 아 그렇죠 이때 네. 조인을 해가지고 뭘 키웠냐 이 사람이 앤디 제시가 클라우드 사업 컴퓨팅 플랫폼 이걸 직접 창안한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1등 공신이죠. 그죠? 2016년도 4월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 이게 지금 돈 제일 많이 벌고 이것 때문에 사실 아마존의 기업 가치가 이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CEO를 맡고 있는데 당신이 하세요. 난 이사회 의장을 할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기억나십니까? 한 10여 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급서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췌장암으로 이제 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죽음을 했는데 그때 주가가 와장창했어요 제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 아유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 이거 어디로 가나 그죠 팀 쿡 아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날라갔죠 날라 훨씬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ESG의 정말 상징적인 거거든요 네, 시스템으로 어떤 한 개인 창업자의 어떤 그 임기응변이나 뭐 이런 철학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회사가 영속 기업이 되려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이제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이 애플의 재판이 될는지 아닐는지는 가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네. 공통적으로 애플과 아마존 세계 1, 2위 기업 아닙니까 현재 뭡니까 하나는 창업주가 엄청난 걸 그 개발했죠 아이폰이라는 걸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도미넌트한 플레이어 아닙니까 이게. 그죠? 네, 미국의 시가총 미국의 마켓이 50% 이상 장악하버린 네. 그런 플레이어인데 나이도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뭐 이 노숙자 저소득층 교육을 지원하는 아마존 대회원 이런 거 한다는데 워낙 어렵게 네. 자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미국 기업의 혁신성과 더불어서 미국 기업의 영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서스테이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데 물론 봐야죠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의 어떤 남양 유업의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해서 경영권을 내놓는 거와 내가 그냥 알아서 물러나고 다른 사업 미래 산업과 자선 사업에 전력하겠다고 자리를 전문 경영인에 주는 것과 매우 대별되죠 오늘 아침에 네네. 그래서 두 가지 뉴스를 한꺼번에 전해드렸는데 우리 기업가들도 이런 전통을
꼭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전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바로 우리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이후로 어떤 전략들이 좀 더 유효할지 우리의 계좌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될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